언박싱을 해봤고요. 그리고 설치를 해봤고, 그 다음에 첫 불을 떼봤습니다. 안녕하세요, 로키아이커입니다. 드디어 기다리던 화목난로가 도착을 했습니다. 포몰리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의 링크는 제가 디스크립션이나 아니면 화면에 카드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. 당연히 이 제품은 협찬이 아니고요, 제가 직접 제 돈 내고 구입한 겁니다. 지금 이 영상은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언박싱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픈해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품을 한번 살펴보고 불을 붙여서 첫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. 자, 그러면 박스를 오픈해 보겠습니다. 아, 처음에 나오는 거는 백 같습니다. 캐리할 수 있는 백이 들어있고요. 장갑이 하나 들어있네요. 아마도 내열 장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화면에 이게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. 조금 더 이쪽으로 옮겨서 찍어보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캐리 케이스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장갑이 있고,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이게 난로 본체 같습니다. 난로 본체, 그리고 이게 연통이고요. 연통, 그 다음에 스파크 어레스터, 그리고 댐퍼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제품을 제가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체를 먼저 다리부터 열어주고요. 그 다음에 사면에 있는 벽을 세워줍니다. 그리고 위에 상판을 덮어주고요.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아마 조금 서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고리로 체결을 해주면 됩니다.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? 제가 그냥 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마찬가지고요. 여기도 이렇게 양쪽에 사면, 그리고 이 뒷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결을, 앞뒤의 벽면도 체결을 해줍니다. 그리고 이쪽이 이제 연통에 들어갈 자리고요. 이쪽은 이제 앞쪽이겠죠.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요. 유리창이 있고, 이쪽에 이제 불을 들어가는 공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조절구가 있습니다. 그리고 댐퍼를 설치하게 될, 이쪽에 댐퍼를 설치하게 되는데, 이거는 나사로 설치를 하네요. 조립은 어렵지는 않습니다. 제가 처음이라서 약간 손이 익지 않아서 그런데, 한번 몇 번 사용을 하고 하면은 쉽게 조립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다음은 이제 연통을 조립을 해볼 텐데요. 첫 사용할 때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. 연통을 조립해 보겠습니다. 먼저 링을 제거를 하고요. 이렇게 아주 얇은 타이타늄 재질의 얇은 재질입니다.
관리가 쉬워진다고 하네요. 연통 조립이 상당히 좀 까다롭네요. 이게 한번 사용하고 나면 이제 열로 이게 틀이 굳어져서 훨씬 쉽다고 합니다. 근데 처음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오늘은 일단 테스트니까 그냥 간단하게 쉬운 걸로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. 포몰리 우드 스토브 언박싱 영상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. 언박싱을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설치를 해봤고, 그 다음에 첫 불을 피워봤습니다. 처음 사용해본 느낌은 일단 화력은 상당히 좋네요.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화력을 내주고 있습니다. 텐트 안에서 켜놓게 되면은 텐트 안이 아주 후끈후끈할 것 같으네요. 연통을 처음에 만다 그럴까요?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열을 가해서 사용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. 어쨌든 다음에 한번 설치할 때 어떨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불을 피우면서 제가 댐퍼라든가 앞에 있는 조절창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요. 그럭저럭 어느 정도 이제 이 화목난로의 사용법은 익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갈 백패킹이 기대가 됩니다. 로키하이커 이제 오늘 포몰리에서 나온 우드 스토브 언박싱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이 스토브와 함께,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텐트와 함께 백패킹을 나가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